자, 여러분, 근간에 우리 항저우 우리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들이 선전하고 있죠. 어제는 보니까 우리 한국 축구가 또 일본 축구한테 2대1로 역전승해서 아주 사람들이 또 아주 굉장히 격려가 되고 축구 좋아하는 분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항저우 게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기가 하나 신문에 나가지고 보다가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 3000m 계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명이서 하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예요. 그 뭔가 했는데 이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겁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 따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냈어요. 아니, 은메달을 땄는데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사과문을 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 선수가 너무 격차가 D팀이랑 나니까 오면서 세리머니를 한 거예요. 이겼다고. 근데 그 사이에 뒤쫓아오던 대만 선수가 이 소위 날 들이밀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날이 먼저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예.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따라 들어온 대만 선수가 날 들이밀인데 이게 몇 초 차냐? 0.01초. 야, 참 0.01초. 야, 정말 세상에 1초도 아니고 0.01초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딴 건 둘째치고 병역 특혜까지 날라갔대요. 그런데 이 선수만 못 간 게 아니라 여기 같이 있는 선수도 못 갔대요. 정말 너무너무 땅을 치고 정말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이 은메달 땄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쓴 거예요. 문득 이 사건이 선수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부모라면은 이 본인 당사자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물론 이 선수는 젊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시간이 운동선수에게는 특별히 정말 좋은 계기가 되고 깨달음이 돼서 이렇게 이겨나가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아진 게 있는데요. 수영, 여러분 스케이트, 육상 경기는 정말 0.01초, 1000분의 1초 차이로 이게 뭐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사인을 읽지 않았어요. 아예 덮어뒀어요. 조금이라도 읽었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은 어찌 보면은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건강도요 그렇게 자신하고요 늘 운동 건강에 대해서 백화사전 같지 않은 분이 툭툭 쓰러집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생에 안전한 지대가 없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이 솔로몬이 조금만 그 표지판을 사인판을 잘 읽었더라면 아니 자기가 모르면은 누군가에게 물어만 받더라면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난 한 주 솔로몬의 사람 지팡이와 우리 인생 채찍이 지난 주였는데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대를 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지만은 정통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아버지가 그렇게 실패했으면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부터 등장한 사람이 좀 이름은 비슷한데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부하였다가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은 여로보암. 아시죠? 이제는 그렇죠? 네, 아직도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네, 우리 교회 수준 뭐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죠.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왕기서의 주제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게 열왕기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방주사 맞자. 그러면 빨리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데 오늘 본문 중에 33절 말씀이 이렇게 그의 마지막이 시작돼요.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일 후에도 그가 깨닫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서 다시 했던 일을 반복하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냐.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말씀 묵상을 못했거나 혹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일 후에를 혹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이어온 사람과 이어오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 자녀들 중에 지방에 있는데요. 사업상 출장을 많이 다녀서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산, 이번에는 전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강남중앙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은 주일날 말씀에 주중의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주중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은 주일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일날 말씀이 주중 말씀이 연결되니까 주일 말씀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주중 말씀을 묵상 안 한 분은 지금 여로보암이 누군지 르호보암이 누군지 옆에 사람 지금 허벅지를 긁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묵상돼야지만이 주일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자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 사실 여로보암이 누군지 몰라요. 예, 그분이 있으면 이 아래 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정말 목사님 오늘 이 일 후에인데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정신없이 살았는데 항조 아시아께 모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군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격려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격려해 드려요. 주일 예배 아무나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붕어 없는 붕어빵입니다. 예. 붕어빵에 붕어가 없겠지만 이런 삼계국어로 하겠습니다. 앙꼬 없는 브레드입니다. 근데 앙꼬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앙꼬 없는 찐빵이라 그러죠. 앙꼬 없는 찐빵이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요행이나 내 재주가 나를 끌고 간다고 착각하거든요. 자, 도대체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악한 길에서 여로보암이 떠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다시 그 죄를 저지를까요?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또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담을 지을 때 성벽을 지을 때 감독으로 임명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충실했는데 솔로몬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인생 사람 막대기로 세우세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네가 솔로몬의 대적으로 내가 세웠지만은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을 섬기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사실 이 여로보암의 뜻이 뭐냐면 백성이 많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유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마음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약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이게 있지만 여기에 붙잡히냐와 이것을 잘 견지해서 자양분으로 삼는 건 달라요.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약점이 뭐냐면 비교의식과 바로 질투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약함이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비교당하고 비교하다가 인생의 에너지를 씁니다. 물론 적절한 비교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기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여기는 필히 젤러시, 질투가 다가오고 이것은 나중에는 두려움과 여기에 대한 마음, 열등감으로 그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만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다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짓 성전을 줘요. 그걸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크게 성전을 짓고 자기가 임명권을 가지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자기가 절기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야말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졌던 마음 하나 먼저 우리가 적용할 마음이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비교의식과 그 마음속에 질투, 열등감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먼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물은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우리의 마음들의 근육들이 사실은 단단해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공격을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시험 들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삐죽거리고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서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부모는 살아서 아이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뭘 안다고, 아빠 내가 알아서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뭐라고요? 난 알아요. 그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싫어해. 우리가 뭘 알아요 사실. 부모님이 내게 도움을 주는데 우리의 애착은 뭐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난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을 때가 많아. 이게 여로보암인 거예요. 결국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 기둥을 세웠죠. 여러분 아시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왼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 하나님의 능력. 예,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였는데 그만 여로보암의 마음에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오늘 기둥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을 이 베델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죠. 그 제단 앞에 분향하던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제단아, 제단아. 그 뭐예요? 그 말의 원어가 뭐냐면 이 망할 제단아, 망령된 제단아, 이 말이거든요. 제단아, 제단아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로보암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떠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다시 고집을 피우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면서 내게 있는 고집은 무엇인가? 내게 있는 아집은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미련을 갖고 떠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생소한 말씀일 수 있고 조금은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1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짓 성전에 한 선지자인데 늙은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근데 늙다라는 거, 이거는 나이가 들었다는 말만 얘기, 노인이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나이로 폄하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늙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연로하다는 뜻과 더불어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여긴 뜻이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새 언약을 반대하는 옛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다윗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열 때에 때에 엘리가 나이가 들었더라. 이 말은 엘리가 고집하고 있는 옛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비시키는데 옛 언약을 가리킬 때 엘리가 나이가 들더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은 선지자라는 새 언약의 개념이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그렇게 거짓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보다 이 다윗의 집에 요새라는 이름의 아들이 나올 것을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자기 길로 돌아가다가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을 받죠.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먹지도 말고 예우도 받지 말아라,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라면서 그에게 물을 먹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뺏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경각심을 줘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갖지 않은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핍박이 없냐? 혹 말씀이 없어서예요. 말씀을 가지면 본질적으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의에 줄이면은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정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세상은 그 사람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직장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회식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격당합니다. 공무원 되면서 어느 곳에 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믿음의 후배 제자 하나가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사관학교를 들어가니까 대위, 중령, 대령으로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장군이나 연대장이 술을 먹으라 그러면 안 먹으면은 죽음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술을 안 하기로 서약을 했고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 그 마음을 들을 때 그 이해가 됩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를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일단은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 지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이 없는 세상에서 당하는 최후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다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얘를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고 여러분에게 망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설령 내가 여로보암처럼 죄를 지었더라도 망하지 않는, 내가 심판을 통과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오늘 말씀에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떠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두둔하거나 고집 피우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일단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서 그래도 목사님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일단 떠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죽습니다. 불 나면 일단 나와야 돼요. 일단 나와야 돼요.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떠난 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여러분 죄에 떠났다고 친구 집에 가면은 또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죄에서 떠났다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떠나긴 했지만은 그는 원신력이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끌어잡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떠났으면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여러분이 빠졌어요?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 멈추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쇼츠 하나를 1분짜리, 1분도 안 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 CBS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언금을 2년 전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귀한 일을 써주셔야 했는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녀를 낳는 것에 CBS가 이 같이 여기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자녀 이 지금 인구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해서 이걸 CBS 운동을 하고 저희 교회 성경금이 첫 번째 시드 언금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자녀 살리기, 자녀 낳기 운동을 했는데 또 한 번의 운동을 일으킨다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있는 게 마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이 잘못된 마약으로부터 빼앗기는 일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했는데, 마침 두 주 전에 CBS에서 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그 래퍼 가수인 이 한 이 샤츠키라고 하는 꽤 유명한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마약을 했던 분이에요. 잠깐 여러분 한번 쇼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네. 2019년 12월 17일. 네.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작업실에 어디로 와라 해서 알겠다 하고 그 집에 갔는데, 저 빼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은박지를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은박지. 네. 이게 페인킬러야. 여자로 치면 생리통 없애주고.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오빠 나 우리 집 반사적으로 막 우리 집 기독교인데 좀 무섭다고 했는데 향기 괜찮다고, 그래도 네가 해보고도 아프면 그때는 안 줄게. 네, 진짜 악마의 속임이네. 그래도 뱀의 유혹이죠. 네, 진짜. 네. 아. 딱 좋아지고 제가 연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연기를 딱 흡입하자마자 웃으면서 잘가 이러는 거죠. 저한테. 아 어떡해요. 저한테 잘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약인지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치사율 제일 높은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네.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아주 우리가 암시하는 것과 큽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땐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다 유혹하지만 잘 가. 잘 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결정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죄로부터 떠났으면은 어디로 돌아갈 건지가 분명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다고요? 정말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일 후에도 떠나지도 돌이키지도 않으면 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34절 오늘 마지막 절에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돼요. 여로보암의 죄가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내일이 14장인데 정말 여러분 내일 말씀이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의 아내까지 동원되지만 소망이 없는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묵상해도 여러분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조금 더 제가 말씀으로 한번 인도해 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열왕기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막연히 지적하고 죄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 망해라고 하는 혹시 인과응보적인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본문입니다. 아니면은 열왕기서의 말씀은 그냥 솔로몬은 지혜의 왕, 다윗은 그랬어 라고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로 끝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질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 복음만이 살리고 복음만이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망령된 제단을 향해 외쳤던 그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목자들에게 내가 다윗의 집에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너무도 같은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가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여로보암 위에서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살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뼈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불태워버릴 거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는 마치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후에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아는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렇지만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전 통틀어서 가장 성군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요시아 왕이에요. 왜 요시아 왕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냐면 요시아가 했던 세 가지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일과 같아요. 요시아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요. 그 당시로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서 화로에다가 집어넣는데 아무도 거기서 얘기하지 않더라. 그런 상태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요시아간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성전을 회복해요. 성전이 거미줄이 다 있고 성전에 이미 장사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요시아가 성전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아의 사역 가운데 성전 회복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요시아는 그동안 짜짓기로 됐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해요. 이것이 요시아가 세 번째 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요.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에 바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피가 뛰어넘어갔던 패스오버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옛 언약이 하나님의 사람 새 언약을 속이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이후에 스스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묘실에다가 모시고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그 새 언약 때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모시게 하고 그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해요. 29절 30절 같이 늙은 선지자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슬피 운다는 건 그냥 거짓 슬픔이 아니라 진짜 애통하는 자가 보겠나니,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애통하는 데 끝나지 않고요,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다 같이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비록 새 언약이 옛 언약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난 것처럼 이 늙은 선지자가 내가 비록 이를 죽겠을지라도 분명히 이의 일이 예언된 것이 이루리라.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봐보시면요, 여기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 이 베델은 거짓이잖아요. 거기 있는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사마리아 성읍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여로보암 당시에 없었던 도시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열왕기서는 포로가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됐을 때 세워진 게 사마리아인데 이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리세요? 이 말씀이 들리세요? 마치 구약과 신약을 읽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의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아닌 세상의 요행과 나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지 않았는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말씀이 없이 살아왔다면 옛 언약에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그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당시 거짓 선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거짓 제단의 절한 자를 향한 예언은, 그 예언은 요시아 왕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시아가요 이 안치된 무덤으로 가는데 이 묘비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이 묘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게 300년 후,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3장인데 열왕기 하 23장에서 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때 23장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망령된 제단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을 보내서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근데 이 일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일점일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일 후에도 떠나지도 돌이키지도 아니하면, 먼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 고집하고 계속 두둔하고 있는 게 있다면 주님 내가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떠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잘 부르고 저도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이에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에, 내 삶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그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주님 제가 말씀을 사실 잘 모릅니다. 말씀은 그냥 목사님들이 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그래서 내 소원이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열왕기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10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시작하라는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여러분 이것을 또 잊혀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거 어색합니다. 그 분위기 어색하고 좀 바쁩니다. 애들도 집에 안 들어와요. 아닙니다. 홀로라도,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예배를 세워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귀한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여로보암에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복음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이 빛이 되시고,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음성을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한번 들고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말씀이 내 말씀되어 하나님 이 일 후에도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온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아닌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고 주님 교회는 나온다고 했지만 말씀이 내게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이 말씀을 방해합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균이 가고 내 마음에 금이 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으로 지키라.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근육이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려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윗의 집에서 나온 요시아를 통하여 다윗의 집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내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내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그 말씀을 꼭 핍박받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해라. 가정예배를 드려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일으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저 혼자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2주간의 한날이 매일이 가정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가정예배는 때로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우리는 지나갈 때가 많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굳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말씀이 사라지고 아내에게 말씀이 사라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집이 자녀가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주일 저녁이라도 하나님 월요일 저녁이라도 화요일 저녁이라도 수요일 저녁이라도 목요일 저녁이라도 금요일 저녁이라도 토요일 저녁이라도 매일의 저녁이 나의 삶 속에 말씀이 묵상되고 부부가 가정이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이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종들에게 이 은혜를 다시 부어주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저앉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일 후에도
떠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아니했던 여로보암은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많이 쌓아놓으셨지만 우리는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고 다 세상이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일점이라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입니다. 오늘 그것이 아니라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떠났지만은 길에서 방황하거나 이웃에게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받긴 못처럼 들려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아직은 부족하고 힘들어서 결단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들리면, 아버지 제가 가정예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동의하지 못해도 제가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함께하지 못해도 제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온 가정이 함께 이 놀라운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